그런가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반총장 주변에 슬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먼저고 비주류 나경원 의원이 개혁보수신당으로 가는 대신에 반총장 진영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와 중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귀국 이후 대선 행보를 돕겠다며 반총장과 거취를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은 또 반총장이 개혁 보수 신당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독자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나 의원이 신당을 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5월 반총장의 제주도 방문 시 외교부 출신 원로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치인으론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반총장의 출신 지역인 충청권 의원 10여 명도 반기문 대열에 합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합치면 30명이 넘을 거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반총장과 김종필 전 총리의 메신저로 알려진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반총장의 대권 플랜을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